안녕하십니까. 2021년 기출 변형 문제 제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책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 인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맞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요. 편집도 가능하죠. 그리고 저장, 인쇄, 이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에는 아래 한글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MS 워드,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훈민정음 등이 있습니다. 입력 장치, 표시 장치, 저장, 출력, 전송 장치로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PDF 등의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로 변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PDF뿐만 아니라요. 뭐 HTML이라든지 다음에 뭐 DOCS 이런 다른 형식의 파일을 워드 프로세스로 변환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글로 뭐 예를 들어서 HWP 이런 파일로 만든 것들을 뭐 PDF라든지 또는 뭐 JPG 이런 그림 형식이죠. 이런 것들로도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간에 문서가 변환이 가능합니다. 2번 다음 중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완성형 한글은 코드에 없는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완성형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2350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없는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형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코드값을 조합해서 만드는 한글을 조합형 한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11,172자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한글은 1바이트, 영문은 1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한글하고 영문 모두 2바이트를 표현하는 것이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로서요, 정보를 처리도 해주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이것은 이런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포메터, 그러면요, 워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문서가 요구하는 특정 모양으로 그냥 화면에 표시하게 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 재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기본 값이에요. 이미 갖고 있는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색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낱말들에 대해서 뒤에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떤 페이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책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용어가 나오고요. 이것은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걸 색인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소프트 카피. 화면에 표시된 문서나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에 인쇄하는 기능. 이게 화면에 그대로 결과물을 표시한다라고 했으면 소프트 카피가 맞는데요. 이것을 프린트로 인쇄한다라고 해주면 이것은 이제 하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카피하고 하드 카피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조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판 기능이다라고 한다면요, 머릿말이나 꼬린말, 각주, 미주와 같이, 실제로는 그 글자 자체는 인쇄가 되지 않지만, 문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는, 이렇게 우리가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에 여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문이라고 해서 머릿말 여백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문이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꼬린말, 미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아래쪽 여백, 이렇게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머릿말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머리글에는 문자, 그림은 입력이 되나, 표는 입력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표도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되겠고요. 편집 용지에는 머릿말 여기 영역이고요. 꼬린말 이 영역이 됩니다. 여백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 머릿말과 꼬린말이 표시가 됩니다. 머릿말과 꼬린말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여백이 설정이 안돼 있으면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각주라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설명문들을 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주가 많아지게 되면 해당 페이지 밑에 나오는 게 각주가 되겠고요. 미주 같은 경우는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 여러 페이지가 있었을 경우에 마지막 페이지에 한꺼번에 표시돼 주는 걸 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주하고 미주가 맞으면은 본문의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출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출력은 이제 인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쪽이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인쇄 메뉴에 보면은요, 현재 쪽을 인쇄할 것이냐,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2에서 5페이지만 인쇄할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 용지, 그다음에 매수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쪽으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나눠찍기 가능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화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주는 것을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일로 인쇄하여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그냥 윤곽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파일로 인쇄 같은 경우는 인쇄 메뉴가 따로 별도로 있었을 경우에 그때 사용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다음 중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특정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한자키를 눌러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한자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자의 음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경우인데요. 부수, 총액수 입력하는 경우는 이건 이제 모를 때, 모를 때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을, 한글 한자, 음절 변화는 이건 알 때입니다.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이다라는 글자를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못 읽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모를 때는 이제 총, 이렇게 부수를 입력해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알 경우는 이제 그 한글을 김 이렇게 글자를 쓴 다음에 한자키를 이용해서 한 글자나 단어로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자키로 키를 이용해서 한자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요. 그리고 새로운 글자 한자를 등록할 수도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글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글꼴 방식은 크게 비트맵 글꼴이 있고요. 아웃라인 글꼴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트맵 같은 경우는요, 점으로 이루어진 글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이 많으면 글씨가 이렇게 세밀해집니다.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나 축소를 하면
축소를 해도 글씨가 매끄럽게 나타난다. 이게 틀렸습니다. 벡터글꼴 같은 경우는 좌표를 입력받아서 쓰기도 하고요. 선분을 이용해서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벡터글꼴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 글꼴의 대표적인 글꼴 표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글꼴 방식에 대한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그림을 밝고 명암 대비가 작은 그림으로 바꾸는 것으로 회사 로고 등을 작성하여 배경으로 10개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은 회사 로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글씨에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워터마크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된 이미지를 이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 바꾸는 기능이고요. 오버프린트, 이거는 이제, 문자 위에 겹쳐서 문자가, 이제 중복 인쇄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이 배경색에 가려져서 내가 표현하려는 이런 대상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스프레드다라고 합니다. 9번, 다음 중 공문서의 결문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공문서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만들거나 접수한 문서는 다 공문서가 되는데요. 자, 공문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두문, 그다음에 본문, 결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문, 결문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결문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장이 들어가고요. 두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행정기관명. 그다음에 수신 또는 어디를 경유해서 갈 경우는 경유. 이렇게 두 문장이 이제 두문에 들어가고요.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요. 제목,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어떤 부침이 있으면 부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짧은 걸 외우는 게 좋겠죠. 이 두문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명하고 수신, 경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본문 같은 경우는 제목, 내용, 부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다 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골라주실 때는 4번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두문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감소할 수 있는 교정부호로만 묶인 것은? 이런 교정부호 문제는 항상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문제는 문서의 분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호가 나오면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라는 기호입니다. 삭제하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붙이기라고 하죠. 붙이면은 땡겨오는 거니까 요것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어쓰기 기호입니다. 내어쓰기는 요 위치로 여기 있던 글씨를 이 앞으로 땡겨오는 거죠. 이것도 감소할 수 있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줄바꾸기니까 오히려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겠죠.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도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삽입이니까 이것도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문서 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명칭별이나 주제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문서 편찰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를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서의 편찰이 끝나면
보존실로 즉시 이동하여 보관한다. 일단 편철이 끝나면은요, 그 편철이 끝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일단 처리과에서 보관을 먼저 합니다. 즉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문서의 보존은 1, 3, 5, 10, 30 준연구 연구가 있고 기산일은 기록물 생산 연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보존은 일단 1, 3, 5, 10, 20도 있어요. 20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준연구 있습니다. 이 기산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 계산이 시작되는 날을 이제 기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록물 생산 연도 다음에 1월 1일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4번. 문서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즉시 폐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문서 정리 방법은, 자,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를 보게 되면, 거래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었을 경우에 분류한다. 장소에 따른 문서의 집합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정리와 참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거래처별 전국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 뭐겠습니까? 지역별 정리법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되었을 경우에요. 이것들을 이제 그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가나다로 분류를 합니다. 거래처별 정리법 같은 경우는 거래자나 그런 어떤 회사명에 따라서 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주제별 같은 경우는 대중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정한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는 걸 주제별이라고 하고요. 번호별 같은 경우는 문서가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개별 폴더에다가 숫자를 지정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문서의 효력은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될 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전자문서라는 것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전자이미지 관인, 이거는요, 이제 기한자나 검토자, 협조자, 뭐 결재권자, 이런 사람들이 그, 전자적인 이미지로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이제 전자 이미지 서명이라고 하는데 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인의 인형이에요. 그래서 문서과의 기한자가 자기의 서명을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기한자가 아니고 처리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처리과의 기한자가 이미지의 관인을 찍어주는 걸 전자 이미지 관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에서 보존 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 같은 경우는 장기 보관을 위해서 컴퓨터 파일과 그 용지에 같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4번 다음 중 공문서의 표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서식의 중간에서 끝났을 경우에 끝 표시지 않고 다음 행의 첫 칸에 이하 빈칸을 입력한다 그랬는데 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 공문서에서 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를 쓰다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문서에 그럴 경우는 그 다음 칸에다가요, 여기다가 이제 이하 빈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끝 표시를 않고 그 다음 칸에다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끝 표시지 않고 다음 행의 첫 칸. 다음 행의 첫 칸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하 빈칸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 칸에다가 이하 빈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오른쪽에 닿았을 때는요, 일단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칸 띄우고 한 글자 띄우는 거예요.
공백으로 말하면 두 칸이 두 타가 띄어지고요. 그렇고 나서 끝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항목 구별은 이렇게 일가를 저기 하나 아무것도 없을 때 일, 그다음에 그냥 가 오른쪽 가로 양쪽 가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금액을 표시할 땐 변조를 막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도 가로 안에 표기를 해줍니다. 15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스타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에 대해서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글자 모양이라든지 문단 모양, 문단 번호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특정 키에다가 기억시켜 두었다가 빠르게 실행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 기능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입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상태가요.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에서 인서트라는 키보드를 눌러주게 되면 한 번은 삽입 상태가 되고요. 다시 한 번은 이제 수정 상태, 겹쳐쓰기 상태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스페이스바나 백스페이스나 인서트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다른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삽입 상태에서는 이제 스페이스바 가장 긴 키보드죠. 이거 누르게 되면 글자가 이제 뒤로 물러나고요. 수정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왼쪽 방향키로도 표시가 되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앞 글자가 지워지고 공백으로 채워진다 그랬는데 앞 글자가 지워지는 건 맞는데요. 이게 공백이 아니고요. 이 뒷글자가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 상태에서 인서트를 누르면 수정 상태가 되어서 덮어쓰기가 되고요. 덮어쓰기가 겹쳐쓰기입니다. 수정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뒷글자가 지워지고 이제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면의 위치는 문단의 왼쪽, 오른쪽 여백, 탭의 위치, 들어쓰기, 내어쓰기, 눈금단이, 눈금자겠죠.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여기 위에 보면은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문단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 기호하고요. 끝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기호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들여쓰기, 내어쓰기 되고요. 그 다음에 탭 기호가 있었을 경우는 탭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눈금자입니다. 18번. 다음 중 맞춤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요. 컴퓨터에 내장된 사전을 이용해서 틀린 경우에서 찾아주는 기능을 이제 맞춤법 검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맞춤법과 표준말, 대소문자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고요. 화학식이나 수식의 오류, 이거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고요. 만약에 사전에 없는 단어다 그럴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이나 화학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놀토 기호가 들어갔거나 H2O와 같은 이제 화학식 기호가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개체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잘못 쓴 글자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19번. 다음 중 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맞겠죠? 2번. 모든 문단은 하나로 묶어서 입력한다. 이제 하나로 묶으면 이제 문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필요할 때마다 끊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는 단어의 앞에 붙지 않고 이것도 뒤에 붙네요. 정답이 두 개가 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메일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일머지다라고 한다면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특정 몇 가지 부분이 다를 경우에, 그렇게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유용한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초대장이라든지 안내장, 청첩장,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합니다. 청첩장 보게 되면, 이렇게 뭐 특정한 몇 가지 부분만 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부분을 별도의 파일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두 개의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매일머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프린터 파일, 메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식 자료를 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건 본문 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있는 것은 서식 자료 파일이 됩니다. 그랬을 때그 종류에는 주소록, 그 다음에 아웃룩 주소록,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이런 거 가능하고요. PDF 파일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가능해요. 예, DBF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식 자료 파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의 어떠한 특징인가? 자, 이런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 10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둘 이상의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행사해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권의 독점을 방지하는 체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 중일 경우에,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어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어권을 OS,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이 독점하지 않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특징은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선점형의 반대는요, 비선점형이에요. 그래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비선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GUI라고 해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의미하고요. 새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다가 서로 다른 바탕화면으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뭐 개인용 작업과 업무용 작업을 분리해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새 데스크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운영체제는 파일 시스템이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요. 한 번에 한번 작업할 때 8개 문자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64비트면은 이제 8바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8바이트 단위로 처리해주는 운영체제를 64비트 운영체제입니다. 22번 다음 중 자동 감지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이다. 자, 이런 것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하고요. 자동 감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하드웨어가 플러그 앤 플레이, 이 자동 감지 기능을 지원하는 바이오스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장치 관리에서 설치된 목록을 확인하고요. 추가 설치해서 감지할 수 있다. 4번입니다.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로 드래그해서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자동으로 크기가 변경이 된다. 창이 모니터에 이제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거의 크기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에어로 스냅이다라고 하죠. 정답 4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그 최신의 웹 환경을 반영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웹 브라우저인데요.
자, 이런, 이게 새로 출시된 만큼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 크로니움 방식을 사용해서 윈도우가 지원되는 모든 버전에 호환이 된다. 그래서 윈도우즈 체제, 운영체제에 사용해주는 모든 버전에 호환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컬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웹 콘텐츠를 쉽게 수집하고 구성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보안 문제를 자동으로 차단해서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윈도우스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macOS, iOS,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등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윈도우스 디바이스뿐만 아니라요, 맥이라든지 iOS 이런 등등에서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출제되는 구성이니만큼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로고 키와 기능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윈도우즈 로고 키고요.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 누르게 되면 가상 데스크탑 작업창 보기 열기가 듭니다. 윈도우 로고 키한 다음에 쉬프트 M 하게 되면 모든 창을 최소화. 자, 만약에 모든 창을 최소화하려면 요 쉬프트를 빼야 됩니다. 만약에 쉬프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최소화된 창에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윈도우 로고키하고 R은 실행 대화 상자, 포즈키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입니다. 25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전원 및 절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원 사용 시 시간을 설정하여 하드디스크 끄기를 설정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PC를 절전 모드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절전 모드를 사용하면 적은 전원으로 PC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속도는 느려진다. 맞습니다. 이 전원 및 절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시작에 설정해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아니고요.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서 전원 및 절전을 이용해서 화면이라든지 절전 모드, 시간 절약과 같은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한글 윈도우즈 10의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기능을 사용해 주면 유의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계정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BitLocker 드라이버 암호화 기능을 사용해 주면 해당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BitLocker 드라이버 암호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기능을 이용하면 스파이웨어뿐만 아니라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 기능이 되겠습니다. 4번 컴퓨터 관리의 디스크 관리 기능은 모니터의 색상을 종이와 같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 읽기 쉽게 만들어준다. 요 자체의 기능은 디스크 관리 기능이 아니고요. 클리어 타입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 탐색기의 세부 정보 창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 창에 보면은 여기 보기 메뉴가 있고요. 이 보기 메뉴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주고 창 항목에 보면 세부 정보 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이 파일의 종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이콘도 표시가 되고 수정한 날짜, 그다음에 시간, 크기, 그다음에 만든 날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압축 후에 파일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8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뷰어 유틸리티 앱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것은 이제 4번
윈도우스 10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이나 포토 뷰어, 그다음에 RC와 같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V3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고요. 알약도 마찬가지고요. PKZ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압축 관련 앱이 되겠습니다. 29번, 한글 윈도우 10에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런 개인용 작업과 업무용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바탕화면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야. 컴퓨터는 하나인데 바탕화면을 다르게 관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을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하고요. 이 작업 표시 줄에는 모든 가상 데스크탑에서 실행 중인 목록이 표시된다 그랬는데, 모두는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가 이게 개인용 바탕화면이고 이게 업무용 바탕화면이라면 각각의 그 실행 중인 목록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표시 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고요. 이 가상 데스크탑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로고키하고 컨트롤 D키 눌러주면 되겠고, 가상 데스크탑을 삭제해도 현재 작업 중인 창은 다른 데스크탑으로 이동된다. 만약에 이 개인용 그 가상 데스크탑을 삭제하게 되면 여기서 작업 중이던 그런 창은요, 이렇게 업무용으로 다른 데스크탑으로 이동해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30번. 한글 윈도우스 10의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스크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거 자주 쓰다가 보면은 여기저기 복사나 삭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각이 납니다. 이런 조각된 모음을 단편화다라고 하죠. 이렇게 단편화된 디스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요, CD롬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CD롬도 읽기 가능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 넣을 수가 없습니다. CD롬이라든지 DVD. 이런 드라이브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요, 이렇게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 후에는 용량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조각 모음의 속도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접근 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용량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용량을 증가를 시켜주려면 요거는 이제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 여기 문제는 여기 용량이 증가한다, 이거랑 이거랑 두개다 틀렸습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에 프로그램 및 기능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프로그램 및 기능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 할수 없는 작업.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새로운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앱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목록을 확인하고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된 윈도우즈의 기능을 켜거나 끄기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설치된 업데이트 내용을 제거하거나 변경,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게 프로그램 및 기능입니다. 앱을 설치한다,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계산기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날짜 계산은 음력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음력을 표시하는 기능은 없어요. 계산기는 뭐 표준이나 공학용이나 프로그래머용이나 날짜 계산용이나 있습니다. 근데 날짜 계산 같은 경우는, 뭐두 날짜 사이, 첫 번째 날짜하고 두 번째 날짜 사이의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날짜에 대한 그 일의 합산, 일의 합산이라든지 빼기,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날짜 계산입니다.
33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비디오 편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진 앱에서 비디오 편집기 탭을 클릭한다. 맞고요. 사진, 동영상, 음악, 동작, 텍스트와 결합해서 동영상 슬라이드 쇼를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EPC나 컬렉션 웹에서 파일을 가져오게 한다. 맞고요. 4번 틀렸습니다. JPG, MPG, MP3, MP4 등 다양한 형식을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 비디오 편집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P4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에 화면 보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보호기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되면 마우스나 키보드를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 이거 자체를 화면 보호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기에서 사진이나 슬라이드 쇼등 선택해서 잠금 설정을 한다. 맞고요. 이 화면 보호기의 대기 시간은 초단위로 설정한다 그랬는데 초단위가 아니고 분단위예요. 1분에서 9,999분까지 분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기에 별도로 암호를 설정할 수는 없고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를 선택해서 보기 실행을 컴퓨터를 시작할 때 로그온해서 실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35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설치된 목록을 표시한다.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걸 플러그인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이것이 실행이 되게 되면 그 목록을 확인하는 곳이 장치 관리자입니다. 플러그인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장치 관리자의 동작, 그 다음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눌러서 하드웨어 추가 마우스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각 장치 속성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터 작업을 할수 있다. 맞고요. 장치 관리자 창에 파일 메뉴에서 해당 디바이스 장치를 제거한다는데 이 디바이스 장치를 제거하는 건 파일 메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각 디바이스에서 그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나 그 속성에서 장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디스크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스크 포맷은 디스크 초기화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 맞습니다.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불량 섹터는 검색하지 않고요. 모든 파일을 빠르게 삭제합니다. 3번 포맷하려는 디스크의 데이터를 사용 중이라도 포맷할 수 있다. 사용 중에는 포맷 안 돼요. 아예 이제 메뉴에서 사용 중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볼륨 레이블의 이름은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일 경우는요, 최대 32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설정의 메뉴나 아니면 제어판에 가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할수 없는 일이죠. 1번,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할 드라이브를 A에서 Z 드라이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로 공유 폴더 사용하게 하거나 어댑터 설정, 그다음에 미디어 스트리밍 켜기로 장치를 켜게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38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공유해서 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에 프린터 추가해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다. 맞고요. IP가 있으면 포트는 COM1을 쓴다. IP가 있으면 이 IP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COM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직렬 포트라고 해서요.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뎀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사용해주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탐색기에서 휴지통으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다. 맞고요. 휴지통의 속성에서 크기를 메가바이트 단위, MB 단위로 지정합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복원 위치를 지정하여 보관한다.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단 복원을 한 다음에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Shift Delete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히 삭제된다. 맞습니다. 40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작 메뉴는 설정의 이 PC 초기화에서 시작 메뉴를 초기화한 후 새롭게 구성한다. 됐습니다. 설정에 보면 이제 업데이트 및 보안이 있고요. 여기에 복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PC의 초기화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 메뉴를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파일을 유지하거나 제거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시작 메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런 설치된 항목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검색 상자에서 시작을 입력해서 시작 메뉴의 폴더 선택할 수가 있고, 최근에 사용한 항목의 개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코드는 7비트의 크기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한다. 자료 처리나 통신 시스템에 사용한다.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는 BCD 코드, 그다음에 ABCD 코드, ASCII 코드 세 가지가 있고요. BCD 같은 경우는 이제 6비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합니다. ABCD는 8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요. ASCII 코드 같은 경우는 7비트입니다. 2의 7승이니까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개의 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오류를 찾아 그러니까 아날로그 자료에서 오류를 찾아낼 때 가장 근접한 1비트를 변화시켜서요. 그럴 때 사용하는 코드를 그레이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번이 정답입니다. 42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아날로그 컴퓨터냐, 디지털 컴퓨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같은 경우는 회로 자체가 이 논리회로예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을 쓰지 않고요. 사칙 연산을 씁니다. 그리고 딱딱 끊어지는 이산적인 데이터고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제어 장치의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이고요. 그중에 이제 제어 장치 있습니다.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 제어 장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레지스터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맞습니다. 명령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명령 레지스터는 IC라고 합니다. IR이라고 하죠. 레지스터니까.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IR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고요. 요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 IR이고요. 그다음에 명령어는 인스트럭션이니까 명령 I instruction 해독기 디코더라고 하죠.
요거는 해독을 합니다. 현재 수행할 명령어를 해독한 다음에 다 수행 가능한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발생해 주는 레지스터. 그다음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는 어드레스죠. 그다음에 레지스터입니다.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중앙 처리 장치에 주소를 기억한다. 이거는 메모리와 주소 그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MAR입니다. 요거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 버퍼 레지스터로 해서 MBR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면 금액을 지불하는 프로그램, 일부 기능을 제한한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쉐어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상용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합니다. 돈 주고 사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사용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예,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의 그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4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옳은 것은, 내외장 주변 기기를 7개 이상 연결한다. 7개 주목해주고요. 속도가 빠르고 호환성이 좋다.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됐습니다. 이런 CD-ROM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에는 ID 방식과 EID, SCSI, SCSI, ATBus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ID 같은 경우는 486 컴퓨터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최대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두 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펜티엄 386보다는 좀더 속도가 빠른 펜티엄 컴퓨터에서 지원해주는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4개까지 이렇게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스카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외장 그런 그 주변 기기를요, 최대 7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ATBus 같은 경우는 이제 CD-ROM 드라이브 연결 방식인데요. 2배속으로 그 연결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ROM은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램 같은 경우는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면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 요거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걸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산 장치는 CPU의 레지스터 중에 하나고요. 상태 레지스터와 기억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태 레지스터는요, 어떤 연산 실행의 결과와 양수나 뭐 음수, 자리 올림 이런 어떤 상태를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이러면 이거는 연산 장치 중에서 누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영체제 운영 방식으로 옳은 것은 속도가 빠른 CPU의 처리 시간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으로 처리하는 방식, 일정 시간 단위로 CPU 사용권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각 사용자가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이제 시분할 방식이라고 하죠. 타임 샤링 시스템이라 해서 TSS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괄 처리는 이제 처리할 양을 일정 시간이라든지 분량으로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실시간은 이제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한다. 그러면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중 처리는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 두개 이상의 CPU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이제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가?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으며 다른 파일을 변형한 사실을 숨기고 있어. 운영체제로부터 피해 사실을 숨기는 바이러스. 숨긴다. 그러면은 은닉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감염된 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동시에 막 감염시켜주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논리폭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 속에서 오류를 발생시켜주는 서브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나 시간, 파일의 변경, 또는 사용자나 프로그램의 특정한 행동 등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실행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파일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셀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그런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BMP, JPG, GIF, PNG, 또는 TIF,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이 되겠고요. BMP는 입출력 속도가 빠르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파일 크기가 아주 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윈도우즈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입니다. JPG 그러면은 정지 영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GIF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색상은 256 색상밖에 안 되는데 애니메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고, 그다음에 PNG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컬러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 형식을 지원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랜카드는 네트워크 안에서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때 사용하는 장비로 맥 주소를 사용해서 낮은 수준의 주소 할당 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무선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맞습니다.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데이터 패킷을 모든 장치한테 전달한다. 맞고요.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시켜 먼 거리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여기까지 맞아요. 네, 전송 장치의 계층의 장치이다. 요게 틀렸습니다. 전송 계층이 아니고 요건 이제 물리 계층이 되겠습니다. 물리 계층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피터 같은 경우는 신호 증폭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리 계층의 장비입니다. 라우터는 경로를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번. 다음 중 프로토콜과 계층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계층 그러면은 물리 계층, 그다음에 이 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 그다음에 3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4계층이 전송 계층, 그다음에 5계층이
세션 계층, 그 다음에 6계층이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개 계층이 응용 계층.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각 계층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는 RS-232C EIA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TCP, UDP 요거는 세션 계층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전송 계층이 됩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이고요.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FTP, SMTP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에 IP, ICMP 이렇게 있습니다. 52번. 다음은 어떤 프로토콜인가? 전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장치에서 전자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메일 관련 프로토콜이죠. 전자우편의 제목이나 보낸 사람만 보고 메일을 다운로드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첨부 파일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토콜은 이제 IMAP 프로토콜이 됩니다. 이 POP도 전자우편인데요. 이거는 전자우편을 수신 파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SMTP는 전자우편을 이제 이거는 송신해주는 트랜스미션 트랜스퍼라고 해서 메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송신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SNMP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해주고 각종 네트워크 장치나 동작을 감시해주고 총괄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스미싱, 스니핑, 파밍,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건다 정보 그 보안의 위협 형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파밍인데요. 이 파밍은 이 피싱이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이제 파밍이라는 게 됐는데, 이 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빼내는 그런 사기 수법입니다. 파밍은요, 내가 인터넷 주소창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URL,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그런 행위들을 파밍이다라고 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맞고요. 일반 문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고 실행 파일에만 바이러스가 감염됩니다. 일반 파일에도 당연히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2번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첨부 파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가 있습니다. 5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전자태그 기술로 필요한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IC 칩과 무선을 통해서 식물,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빛을 전파해서 먼 거리의 태그를 읽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RFID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USN 같은 경우는요, 그런 필요한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해서 그 사물과 환경을 인식을 해주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입니다. 트랙백은요, 내 블로그에 해당 댓글에 어떤 댓글을 작성을 하면 그 글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에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SSO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아웃룩에서 연락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신한 전자메일에 바로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 맞고요. 동의된의 연락처를 새로 추가할 때는 무조건 덮어쓰기. 경고가 나오죠. 무조건 덮어쓰기가 아니고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2번이에요. 연락처를 엑셀이나 엑세스 파일로 내보내기 할수 있다. 연락처 그룹을 만들면 한꺼번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맞습니다. 57번 다음 중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시어너 등이 있다 그랬는데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저급 언어인데 시어너 같은 경우는 고급 언어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기계 중심의 언어를 이제 저급 언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고급 언어는 그래서 이제 번역기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어로 번역이 되고요. 프로그램 순서는 업무 분석에서부터 이제 입출력 설계 및 흐름도 코딩 번역과 오류 수정 테스트 실행과 문서화 순서이다 맞고요. 컴파일러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맞습니다. 58번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CISC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과 RISC 방식이 있습니다. CISC는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요. 반면에 RISC 방식은 간단합니다. CISC는 많은 명령어와 다양한 명령어의 길이를 가진다. 그런데 RISC 방식은요, 최소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CISC는 레지스터가 작고 느리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CISC는 레지스터 작습니다. 그래서 느리고 고가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RISC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저가입니다. 용도, CISC는 네트워크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서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RISC 방식에서 쓰는, 용도가 되겠고요. CISC 방식에서는 주로 이제 386 컴퓨터나, 이제 486,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티엄, 이런 것들에서 사용해주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5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라는 것은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인데 자, 이거 특징이 옳지 않은 것.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해서 저장 공간을 저장할 수 있다. DBMS의 역할이 중복성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거고요. 2번,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독립성을 방지가 아니고요.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사용자의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60번 다음 중 저작권 표시와 용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저작권 표시를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 60번 다음 중 저작권 표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와 용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올해 새로운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요, 저작권 표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호와 기능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와 있어요.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저작자로 표시를 해주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해주고 변경,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모든 자유 이용을 허락을 합니다. 요 사람 기호가 나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해주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저작권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살표 기호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하나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표시에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하여 자유 이용을 허락하고 영리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여기 이렇게 달러가 동기호니까 안 된다. 영리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21년 기출 변형 문제 1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